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2장 등기부 들어가도록 합시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등기할 사항과 관련돼 가지고 등기 기록에 기록할 사항을 말한다. 그 등기 기록은 표제부 갑골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때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걸 그냥 등기부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었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등기부가 뭐고 등기 기록이 뭐다라는 말이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의의가 나오고 등기부의 의의 및 종류에서 의의를 봐보니까 1번에 지금 395페이지예요. 1번에 등기부가 나오고 2번에 등기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 2번 등기 기록을 봐보면 등기 기록이란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읽으면 좀 알아듣겠죠, 그죠? 구체적인 어떤 땅이 있거나 건물이 있을 때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 이것을 등기 기록이라고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1번에 써져 있는 등기부 그걸 봐보면은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 정보 자료 전산 정보 처리직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확인했어요? 이것도 지금 뭔 말이냐는 거지. 자,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더 줄이면은 등기 정보 자료를 편성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자, 등기 정보 자료를 편성한 것이 그게 등기부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 것이고.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그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말할 때 그럴 때 그걸 뭐라 그러고요? 등기 기록이라 그러는 거지.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건물 등기부 좀 떼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건물 등기부 떼달라. 근데 그 말을 지금 여기에다가 붙여서 얘기 생각해 보면은 이 건물 등기부를 떼달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 건물 등기 기록을 떼달라. 이렇게 말한 게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말할 때 등기 기록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보통 등기 기록이라는 말과 등기부를 법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걸 구분해 갖고 문제를 출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구분해서 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읽다가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잘 해석이 안 돼. 그럼 등기부라고 바꿔서 그냥 읽어봐요. 훨씬 더 이해가 잘될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구체적인 부동산을 말할 때 등기 기록이라고 말하고 전체적인 것을 표현할 때 등기부라고 말을 한다. 구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뭐 등기 기록이라는 말을 꼭 구분해야지 문장이 이해가 되거나 실익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는다. 이렇게. 자, 종류 내려오는데 칠판 좀 봐보세요. 이 건물하고 지금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A가 이걸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A는 현재 부동산을 몇 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두 개죠? 두 개. 이거 한개 아니에요. 건물 하나, 토지 하나. 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를 전혀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등기부도요. 건물 등기부가 있고 토지 등기부가 따로따로 본다고. 그래서 보면 거기 종류. 등기부는 등기 대상 목적물에 따라서요. 자,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 있다. 동그라미 쳐놔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리고 이제 등기부 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이 나오게 되거든. 이제 등기부를 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책 봐보니까 양갈 1번에 1 부동산 1 등기 기록 원칙이라고 돼 있죠. 2번에는 이제 1 부동산 1 등기 기록의 예외라고 돼 있거든. 자, 칠판 봐보세요. 여러분, 1 부동산 1 등기 원칙을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면 무슨 뜻이에요? 부동산이 한개 있으면 등기 기록도 한 개만 있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규정을 보면은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나 있으면은 등기 기록 하나 둬라 그 말인 거지. 근데 그때 아까 그 앞에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한 개의 등기 기록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했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나오는 거. 이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자,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로 사용한다. 이 말이 나오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칠판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있다고 쳐보세요.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레미안입니다. 레미안 백일동. 백일동이 자 50세대예요. 그럼 여러분 부동산 이거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레미안 백일동이 50세대라고 한다면은 부동산은 몇개 있는 것이다? 50개가 있는 거지. 이 하나하나는 다 독립된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자, 이 원칙이 한다. 아까 1 부동산 1 등기를 원칙이 한다면은 등기 기록이 몇개 있어야 돼요? 50개가 있어야 되죠. 이것이 다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각 부동산별로 등기 기록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규정이 그렇게 안돼 있었어. 그럼 규정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한동 건물을 구분하는 건물.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부동산은 지금 몇 개인데? 50개인데 등기 기록 몇 개만 돌아고요? 한 개만 돌아. 한 개만. 그래서 이 한동에 속하는 이 전부에 대해서요. 전부에 대해서 등기 기록을 한 개만 돌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한 개의 등기 기록을 그럼 어떻게 둘 거냐라는 말이 이어서 나오게 돼요. 이때 한 개의 등기 기록은 1동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만 두고요. 1동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표제부 각 불구를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가 이게. 자, 보세요, 이제. 이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를 두라 그랬는데 그때 두는 방식은 이 1동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만 둔다. 이 백일동 전체에 대해서 표제부를 두고요.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이게 50개가 있지 않습니까?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5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 각각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 거지. 이런 게몇 개가 있는 거예요? 50개가 있는 거지.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번에서 말할 때 부동산 하나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 두라라고 했을 때 하나의 등기 기록은 그냥 표제부 갑구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등기 기록인 거야. 그런데 이 구분 건물, 아파트 같은 것들을 구분 건물이라 그래요. 이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기록은 한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즉 50세대가 있긴 하지만 등기 기록은 몇 개만 두라고요? 하나만 둔다. 근데 그 하나의 등기 기록을 어떻게 두는 거냐라고 했을 때이 101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일단 나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 구분 건물 101호, 201호, 301호, 401호 각각 있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표제부 각 불구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개수만큼. 그래 놓고 그걸 싹다 합쳐 가지고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지. 알겠죠? 근데 아니 선생님 굳이 그걸 굳이 왜 이렇게 만드나요? 그냥 보면은 뭐 101호도 표제부 갑골부가 있고 102호도 표제부 갑골부가 있고 각각 다 있을 것 같으면은 그냥 따로따로 만들지 왜 굳이 이렇게 다 묶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101호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101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부터예요. 101호라는 것은 101호 현관문 열고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서부터가 101호인 거야. 201호도 현관문 열고 들어간 데부터라고요. 그럼 만약에 101호를 하나의 독립된 등기부로 만들어 버린다면은 그러면 각각의 부분들은 나타낼 수 있겠지만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실 이렇게 공용 부분으로 쓰이는 부분 있잖아요. 걔들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하는 말? 그러니까 공용 부분 포함시켜야 되거든. 그 건물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묶어가지고 그냥 하나로 보는 거지. 따로따로 떼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자, 등기 기록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보셨어. 넘어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 이제 3번 등기 기록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로 내려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 등기 기록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라고 했습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 그래서 밑에 보면은 3번. 자, 등기 기록 구성에서 여기 줄 쳐놨어요? 줄안 쳤죠? 그냥 어차피 집에서 안볼것 같으면 안 쳐도 돼. 안 쳐도 돼요? 너무 정 주지 말고, 이제 나중에 1월 달에 기본서 나오니까 그때 듬뿍 주세요. 집에 가서 진짜 공시부 한 번도 안 봤어요? 봤어요? 아, 복습합니까? 막 너무 애써서 안 해도 돼요? 교실에나 잘 나오세요. 빠지지 말고. 비 온다고 안 나오거나 그러지 말고, 교실에 오는 게 제일 큰 공부예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보면은 여러분 지금 딱 올해 한 달째거든 벌써? 4주가 지나가요. 4주 동안에 한 번도 결석을 안 하고 다잘 나왔다.
그리고 와서 졸지도 않고 잘 듣고 있다? 그러면 1년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나올 때마다 아침마다 괴로워 죽겠어요. 오늘 비가 오니까 내가 오늘 가야 되나? 고민을 막 몇 번을 막 마음을 다짐을 하다가 마지못해 나왔다. 그러면은요, 조금 추워지면 진짜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야간반들, 여러분 지금 겨울 한참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야간반 아니니까. 5시 되면 깜깜해져 버리잖아요. 수업 7시 한단 말이에요. 와도 한밤중인 거야, 그때가 되면. 근데 막 추워. 영하 막 10도 내려가 버려. 그러면 정말 오기 싫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안 가버려, 아예. 그냥 학원 아침에 아직 오잖아? 중간에 나가보질 않는다고. 혹시 나갔다 안 들어오고 싶을까 봐. 하루 종일 학원에 있어버리지, 추워. 그러면. 하여튼 근데 야간반들 겨울에 진짜 야 이거 진짜 보통 정신이 아니면 오기 어렵겠다 이거 그 생각을 해요. 항상 깜깜하지, 춥지. 뭐 집에 가면 진짜 한밤중이지 막 이러니까. 네, 다행히 여러분들은 아침에 왔으니까. 근데요 진짜로 한 달을 잘 버티셨잖아요. 그러면 1년 버틸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처음 할 때 어려워요. 처음 할 때 어려워합니다. 앉아 있는 것도 힘들지. 막 어려운 말들 막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 공부하는 분들한테 그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수월하게 하냐 힘들게 하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참 말씀 잘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보시면 이제 아까 하나의 등기 기록은 표제부 갑골구로 된다는데 그 말이 밑에 나와요. 자, 일반적 등기 기록이 구성 그래가지고 등기 기록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기록하는 표제부 줄치고 표제부 동그라미,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록하는 갑구 줄치고 갑구 동그라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록하는 을구 줄치고 을구 동그라미 이렇게 구성된다. 그래서 표제부 갑골구. 그럼 표제부 갑골구에는 무엇을 기록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동그라미 1, 2, 3번이 나와요. 1, 2, 3번. 자 그러면 자 칠판 좀 봐보세요. 여러분 그 옆에 지금 토지등기기록이 써 있잖아요. 그거 지금 제가 칠판에 띄워놓은 건데 자 표제부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로 안에 토지 표시라고 돼 있죠. 만약에 이게 건물등기부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라고 써 있겠습니까?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건물등기부가 나오거든요.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나요? 건물의 표시. 그러니까 토지등기부 표제부니까 토지의 표시고 건물등기부 표제부니까 건물의 표시. 지금 가로 안을 여기 보는 거 여기 표제부 가로 안에 여기 보는 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가 토지등기부면 토지의 표시고 건물등기부면 건물의 표시거든. 그럼 합쳐가지고 표제부에는 뭘 쓴다 그러면 돼요.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 말합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 그러면 자 여기 여러분들은 이제 실판 보세요. 이제 토지 표시가 뭔지를 알아. 여러분들 알고 있거든. 우리가 등기법, 지적법 배울 때 토지 표시로서 매번 읊었던 게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섯 가지 맨날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 표시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가 나온다고. 경계 좌표는 쓸 수가 없지. 경계는 그림이거든. 도면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좌표는 좌표값인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 지적법에서 말하는 토지 표시는 여섯 가지였지만 등기부에 기록되는 토지 표시는 네 가지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그리고 여기 쓰는 번호를 표시번호라고 그래요. 이게 표제부에다 번호를 순서대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번호를 붙여야 되거든. 그때 그 번호를 뭐라고 한다고요? 표시번호. 왜 표제부 번호를 표시번호라고 그러겠어요? 표제부에는 무엇을 쓰기 때문에? 표시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번호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건물등기부가 나온단 말이에요. 방금 봤던 거. 그럼 가로 안에 건물의 표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건물의 표시는 일반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냐? 여기도 자 소재지번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 옆에 건물번호라고 나오죠. 일반 건물에서는 건물번호 잘 안 써요. 보통 건물번호는 구분 건물일 때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 때 101동, 102동, 가동, 나동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에서는 잘 안 쓰고 자 건물 내역 옆에 나왔거든. 건물 내역 봐보면은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까지 가요. 이 건물의 구조입니다. 구조. 이 건물의 구조. 그 다음에 주택이라고 써진 게 이 건물의 종류. 종류. 그 다음에 125제곱미터가 면적. 그래서 자 이 건물 내역이라고 써진 이 부분에다가 뭘 쓴다고요? 구조, 종류, 면적.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자 건물의 표시라고 할 때 뭘 건물의 표시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토지 표시는 소재,
지목 면적이었죠. 근데 건물의 표시를 보통 말할 때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구조, 종류, 면적. 그 옆에 보시면 아파트 등기부가 나오거든요. 아파트 등기부. 거기 봐보시면 보고 있습니까?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 케어.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399페이지에 아파트 등기부 있잖아요. 거기 봐보면 거기 나오고, 자, 거기 이제 아파트 등기부 집합 건물인데 소재 지번이 나오고 건물 명칭 및 번호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건물 명칭이 아파트니까 아파트 이름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건물 번호라고 하는 게 246동이 이제 이게 아파트 번호야. 건물 번호.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이거 됐고요. 그 옆에 건물 내역 써진 거 있잖아요. 건물 내역 써진 거 봐보시면 철근 콘크리트죠. 철근 콘크리트 지붕 20층까지가 이 건물의 구조예요. 구조. 건물의 구조. 그 다음에 아파트가 종류. 조금 전에는 주택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아파트. 그리고 층당 면적이 나옵니다. 층당 면적.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쓰는 거야. 건물 내역에다가 그 건물에 무엇을 쓰는 거라고요? 구조, 종류, 면적.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건물의 표시라고 말할 때 쓰는 게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다만 이제 아파트 같은 이제 구분 건물들 거기다가는 건물 명칭과 건물 번호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돌아와가지고 자 396페이지 봐보시면 396페이지 표제부. 자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그 변경하는 사항을 기록합니다. 밑줄.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과 그 변경하는 사항을 기록합니다. 거기 밑줄 치고 그 이제 구체적으로 자 토지 동그라미 치세요. 토지 표시번호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개만 줄 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할 때 건물 동그라미 치고 건물 똑같이 표시번호 쓰는 거예요. 표시번호 쓰고 그 옆에 나오는 자 소재, 지번,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거기 밑줄. 구조, 종류, 면적이라고 그렇게 말했었죠.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렇게.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한테 자 토지 표시 말해보세요라고 하면은 등기법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 말하는 거고 자 건물의 표시 말해보세요. 그럼 뭘 말한다고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렇게 말하시면 돼. 그렇게 말하면 거기까지. 이렇게 하면 됐고 그 다음 이제 갑구와 을구에 무슨 내용을 씁니까? 라고 이제 넘어갑시다. 자 칠판 봐보세요. 갑구는 갑구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안에다가요 이제 소유 자 아까 등기되는 권리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게 용익권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 권리, 질권, 채권, 담보권 이렇게 용익권 4개, 담보권 3개, 그래서 소유권 이렇게 그럼 이렇게 권리가 8개가 있어요. 8개 8개의 권리 중에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약속이 소유권은 갑구에 쓰고 나머지 권리 7개는 을구에 쓴다고 우리 법에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아예 규정이 돼 있어. 소유권 갑구, 나머지 권리 7개 을구. 이 질문을 제가 시험 3주 앞두고 받았어요. 왜 전세권은 을구에 쓰나요? 이렇게 지금 11월 달 등기법 첫날 하는 내용인데 시험 3주 앞두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무 등기법을 안 봤다가 막판에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면 이게 진짜 기본 기본이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등기되는 거 보면 가압류 등기가 있고요. 가처분 등기가 있고 아까 압류 등기 있고 경매 등기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가압류, 가처분, 압류 이런 것들은 권리예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권리이다, 아니다. 권리죠. 이름에서 써 있잖아. 권, 소유권, 전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 이렇게. 권리니까 권자라고 쓰잖아요. 그럼 가압류는 권리다, 아니다. 권리가 아니요. 왜요? 권자가 안 써져 있다니까. 권리면 권자라고 써요. 근데 가압류든 가처분은 권자가 안 써져 있다고 가압류권 이런 말 안 하거든. 가압류 등기 이렇게 말하지. 가처분 등기, 압류 등기 이렇게. 권리가 아니니까. 그럼 이것들은 뭐냐? 아까 소유권은 갑게 쓰고 나머지 권리는 울고 했다 쓰라 했는데 그럼 이것들은 어디다가 쓰느냐? 이것들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은 갑게 써지는 것이고 소유권 아닌 전세권을 목적으로 했다. 그럼 울고 써지는 거예요. 얘는 권자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양쪽에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여기 갑구가 소유권이라고 안 돼 있고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다고. 소유권과 관계돼 있으면 갑구에 써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을구도 마찬가지야. 을구도 보면은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어. 소유권 외의 권리랑 관계돼 있으면 을구에 써라 이런 뜻이거든. 이게. 그럼 여기서 자 소유권 근데 이제 질문이 뭐가 잘 들어오냐면은 선생님 그러면 아니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 이런 것들 다 소유권자가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소유권자가 만들어준 거니까 그것도 소유권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거지. 이름 타당하지요. 타당한 거야. 타당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막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한 거지. 근데 등기가 되는 권리가 8개라고 딱 규정돼 있고 이 밑에 것들을 소유권자가 설정을 하는 건 맞아. 맞지만 약속이 돼 있다라고 약속이. 소유권은 갑구. 나머지 권리 7개는 소유권 외의 권리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을구에다 쓰기로 돼 있어요. 딱 규정이 나눠져 있는 거야. 나눠져 있는데 이제 이것들 말고 이 소유권과 관계된 내용들이 있다면 그러면 어디다 하라고요? 갑구에다가 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라고. 해서 여기 봐보면 자 지금 최초의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최초 등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있던 소유권을 넘겨줬지. 홍경이 갖고 있다가 김미래 씨한테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거지. 그래서 현재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김미래예요. 그런데 자 김미래에게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갑이 받을 돈이 4천만 원 있는 겁니다. 근데 4천만 원 받을 거 있는데 이게 담보를 갖고 있지 않아. 담보가 없다고. 그럼 담보가 없는데 4천만 원 채권을 이제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이때 채권자는 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가압류. 담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돈을 받고 싶어요. 그럴 때 하는 조치가 가압류거든. 그러면 채권자는 어디로 가라 했나요? 법원에 가라 했지, 법원에. 법원에 가서 가압류를 신청을 하면 법원이 재판을 한다고 했잖아요. 재판을 해서 이제 가압류하기로 결정을 했어. 결정했으면 이 김미래 씨 소유의 이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해주세요. 라고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이제 촉탁을 해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 들어오거든. 이때 가압류 등기는 갑구에다 가는 거예요? 을구에다 가는 거예요? 어디에다 간다고요? 소유권, 김미래 씨의 소유권에다가 지금 가압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구에다 가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3번 그래가지고요. 여기다가 가압류 이렇게 써져요. 가압류. 가압류 써지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에가 무슨 무슨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 이렇게 써진다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가압류 채권액 자 채권액이 5천만 원, 4천만 원 그 다음에 가압류 채권자 갑 하고 써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써지거든. 그럼 가압류라고 말하는 거에는 소유권이라는 말이 1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가압류라고만 써 있잖아. 그래도 갑게다 쓴단 말이에요. 왜 갑게다 쓴다고요? 소유권에다가 가압류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만약에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소유권자가 김미래 씨거든. 김미래 씨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 전세권 설정, 전세금이 자 전세금이 4억이에요. 4억에 전세권자는 이현재 얘가 있다. 이 사람한테 받을 돈 있는 사람이 을인데 3천만 원 받을 거 있어요. 3천만 원 현재한테 3천만 원 받을 을이 받을 거 있는데 이것도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이라고? 그럼 만약에 을이 현재한테 돈 받고 싶다 그러면은요 이때 하는 조치가 뭐라고요? 가압류.
자, 그럼 을은 어디다가 가압류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법원에다가 가압류 신청해가지고 여기서 법원 재판을 통해서 이제 가압류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때 이 현재 명의의 전세권에다가 가압류를 해달라라고 등기가 촉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전세권에다가 가압류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때 자 여기가 지금 여러분 전세권 써 있으니까 갑구예요, 을구예요. 을구지. 이 밑에다가 쓰는 거예요. 1번 전세권 가압류 이렇게 쓴다거든. 가압류 쓰고 뭐 3천만 원 을 이렇게 여기 부기등기하거든요. 이렇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등기 부기등기 하는 거 다 배워야 되는데 일단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니까 이 가압류라는 게 아까 여기서 설명할 때는 지금 갑구에 써졌단 말이에요. 갑구에.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할 때는 어디에 썼어요? 을구에. 왜 가압류는 양쪽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권리가 아니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그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가압류하게 되면 갑구에 쓰는 것이고 소유권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을구에 쓰는 거거든. 이렇게 권지 안 들어간 것들. 이것들은 양쪽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책 봐봐요. 396페이지.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즉 이렇게 나오는 거. 소유권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등기 등을 기록합니다. 구체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나 경매 등기 이런 게 갑구에 써지는 거예요. 근데 을구를 봐보니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남권, 임차권 그 줄쳐보세요. 지금 읽은 거. 그 일곱 개 권리 있잖아요. 그런 권리 등의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이런 등기를 기록하여 구체적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지상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나 경매 등기 여기다 씁니다. 자, 거기 방금 지상권이라고 써진 거 있잖아요. 그걸 전세권으로 바꾸면 되지. 바꿔놓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나 전세권 이전 등기,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 표제부 갑굴구에 뭘 쓰나요? 라고 지금 본 겁니다. 표제부 갑굴구에 뭘 쓰나요? 그래서 표제부는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참 그 아까 표제부에 쓰는 번호는 무슨 번호라고 했어요? 표시번호. 그 말 안 했네요. 그럼 갑구에 쓰는 번호는 뭐라 그래? 갑구에 쓰는 번호. 순위번호. 을구에 쓰는 번호 뭐라 그래요? 순위번호. 순위번호. 갑구와 을구에는 왜 순위번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권리는 순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1순위 권리냐 2순위 권리냐가 문제가 돼. 표제부 쪽에서는 순위가 문제되는 게 없어. 표시상만 써주면 되니까 표시번호라 그러지만 갑구와 을구 쪽에는 권리들이 써지기 때문에 순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순위번호라고 말합니다. 갑구 순위번호, 을구 순위번호.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구분, 일반적인 등기기록에 대해서 봤고 이제 구분건물 등기기록 구성하고 나오는 거 있는데 이건 바로 패스. 패스하시고 넘겨보세요. 403페이지에 여기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40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등기부 제가 쭉 넘어간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구분 건물 아까 여러분 건물을 크게 나누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뉜다라고 했어요? 일반 건물하고 구분 건물 나누다 그랬죠? 아까 등기부가 다르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기억하시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은 그냥 표제부 갑굴구로 만들어지는데 이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요 1동 건물 표제부가 나오고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굴구가 개수만큼 만들어진 다음에 싹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등기기로 한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만든다고. 그래서 이제 구분 건물에 대해서 좀 특징이 있으니까 여기 좀 보면은 구분 건물 딱 그러면 보통 아파트 떠올리면 되거든. 자, 그럼 여기 봐봐요.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구분 건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구분 건물 여러 개들이 이 한 동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집합돼 있지. 이걸 보고 집합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개씩을 말할 때는 구분 건물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덩어리를 말할 때는 뭐라 그런다고요? 집합 건물.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사실은 그냥 이 말이랑 이 말이랑 그냥 같은 말로 쓰여요. 그냥 같은 말하고 써도 상관없어. 집합건물 쓸 자리에다가 구분건물 이래도 상관없고 구분건물이라고 써야 될 자리에다가 집합건물 써도 문제 안 돼. 이렇게 그냥 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건물이란
1동 건물 중 구조상 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독립한 소유권 및 기타 그 밖의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러한 각 건물, 구분 건물이 속하는 1동 건물 전체를 뭐라 한다고요? 집합건물. 근데 이제 굳이 뭐 안 나눠도 크게 상관없어요.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러분, 이 칠판 좀 봐보세요.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다고 쳐봐. 4층짜리 상가 건물. 층당 두 개씩 있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게 지금 딱딱 나눠져 있거든. 나눠져 있고 구조상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눠져 있다. 그 각각은 다 따로따로 출입문이 다 있어가지고요.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이걸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구분 건물이 되려면 객관적 요건으로서요. 객관적 요건으로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거든. 이거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건물주가 갑이거든. 건물주는 원래 갑이지. 그러면 이 사람 이거요. 구분 건물 요건 다 갖추고 있으니까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 그냥 그거 일반 건물로 등기하랍니다.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으로 하랍니다. 이렇게. 이거 어떻게 일반 건물로도 할 수 있겠어요? 구분 건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건물주라고 쳐봐. 4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층당 두 개씩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그냥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으로 해가지고 하나 소유권을 해가지고 그냥 각각을 세율을 줄 거예요? 아니면 이게 각각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만들어가지고 부동산을 8개로 만들 거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건물주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요.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아, 나는 그냥 이거 하나를 하고 싶은데요? 그럼 하나인 거지. 부동산 한 개요, 이거. 그럼 8개가 각각 하나가 하나씩이 부동산이 아니라 전체가 그냥 한 개의 부동산이라고. 큰 부동산 하나 있는 거지. 근데 이걸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구분 건물로 등기를 했다 그러면은 부동산이 8개가 되는 거야. 등기 만들어지는 것도 다르고. 그러면 이걸 똑같은 대상인데도 일반 건물로 할 수도 있고 구분 건물로 할 수 있는데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방금 말했잖아요. 소유자 마음이라고. 소유자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구분 건물의 요건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건. 자, 구분 건물 되기 위해서는요. 1동 건물에 속하는 건물 부분이 다른 건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돼요. 구조적 독립. 이걸 뭐 구조상 독립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유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외부로 출입이 자유로울 정도로 이용에 있어서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용상 독립성. 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이걸 보고요. 객관적 요건이라 해요. 객관적 요건.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밑에 2번을 보시면 자 구분 건물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자 주관적 요건으로서요 구분 건물로 등기하려는 소유자 의사가 필요하다. 이제 소유자 의사 동그라미 쳐놔요. 구분 건물로 등기하려는 소유자 의사가 필요하다. 즉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더라도 소유자는 반드시 구분 건물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 마음이라는 거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상가 건물 이렇게 지은 사람들이요 이걸 분양을 했다 만약에 분양을 했다 그러면은. 그럼 뭐 이게 다 구분 건물이 되는 거고 근데 분양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요 그냥 세를 주는 거죠. 이건 부동산 그 일반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칠판 봅시다. 여러분 이 구분 건물을 보면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말들인데 이게 구성 부분이 전유 부분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고요 공용 부분이 있어요. 공용 부분. 자 전유 부분은 뭐예요? 전적으로 지가 소유하는 부분이지. 예를 들어 33평 아파트다라고 했을 때 전용 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보통 25평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이렇잖아. 그러면 공용 면적은 몇 평인 거예요? 8평이 되는 거지. 이게. 그럼 이 공용 부분에가 나눠집니다. 이게 나눠지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구조적으로 공동으로 공용이라는 말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구조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었을 때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요즘엔 이것도 엘베라 그러더만, 엘베. 어?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여기도 자기 지분열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규약상 공용분야할 때 규약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규약. 약속해서 정한. 약속으로 정한 공용분이에요. 이게 보통 그게 관리사무소거든? 관리사무소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여러분 보통 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보면은 독립된 건물이에요. 그러지요? 그 독립된 건물이거든? 그거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900세대짜리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관리사무소 그 건물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그 900세대 각각 소유자들이 갖는 거예요. 그거. 거기에도 근데 그 원래 그건 독립된 건물이니까 따로 전유 부분 등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 독립된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이건 공용 부분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라고 정한 것 그걸 뭐라 한다? 규약이라 그래. 규약. 규약. 그렇게 약속으로 정해 가지고 공용 부분이 된 부분 이걸 보고 규약상 공용 부분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보통 이제 관리사무소가 돼.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등기가 될 때 이 전유 부분 여기는 당연히 등기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구조상 공용 부분 이건 등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복도가 따로 등기 돼 있겠어요? 계단이랑? 될 수가 없지. 그럼 관리사무소 이건 따로 등기 될까요? 건물이잖아, 건물. 독립된 건물이거든.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분위기상 지금 되는 분위기 아니에요? 한 시가 다 돼가니까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죠. 배도 고프고. 그렇게 하면 예전에 막 뭘 드시고 막 뭘 싸우고 학생들이 학원에 올 때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뭘 싸가는 맛이 있어. 나눠 먹는 맛이 있었거든. 요즘에 그게 안 돼. 못하게 하지요? 하세요? 못하지 그거. 어? 이게 이 마스크를 못 내잖아. 근데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그 이 말 한 이유가 있었는데 갑자기 잊어버렸네. 하여튼 아 그냥 돌아와가지고 관리사무소 이것이 이제 규약상 그러니까 독립된 건물이란 말이에요. 독립된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등기할 수가 있는 거야. 등기가 된다고. 왜냐하면 독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이게 복도나 계단 이런 건 따로 등기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은 공용 부분이긴 한데 독립된 건물이니까 등기가 될 수 있다고. 이거 가지고 맨날 문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은 등기 대상이 됩니다. 거기만 줄치면 돼. 등기 대상이 된다. 다음 이번에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돼 있는 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줄쳐놓고 등기 대상이 될 수 없어. 따로 여기만 등기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규약상 공용 부분 여기는 독립된 건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분 건물이나 부속 건물이다. 이것을요 규약 또는 공정 증서에 의해서 공용 부분을 한 것이다라고 나왔는데 뭐 공정 증서 이런 말 무시하고 그냥 말 그대로 규약으로 공용 부분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라고 관리사무소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지 관리사무소 이렇게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따로 분리 되겠어요 분리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살 때요. 여러분 등기할 때 보면 여기다가 등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 아파트 하나 사시잖아. 그럼 여기다가 등기한다니까. 등기는 여기다가 해요. 근데 여러분들 25평 거기에다가 전유 부분에다 등기를 하지만 그 아파트 얼마짜리 산 거예요? 33평짜리 산 거 아니에요. 이것들 다 딸려서 오는 거예요. 별도로 다 지급하고. 그러니까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은 별도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묶여서 하나로 일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여기다가요. 따로 여기다가 등기를 안 해. 안 해도 당연히 그냥 여기다가 등기하면 그 효력은 미치는 거예요. 이건 뭐 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그 말이 밑에 써지는 거죠. 전유 부분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용 부분도 이에 해당하여 당연히 따른다. 그래서 공용 부분만을 분리할 처분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대지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대지권.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대지 사용권이라 해가지고 한번 말한 적이 있었거든. 그 뭐죠? 우리가 그 지적공업 배울 때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근데 제가 그거 대지권이라는 개념을 아직 배우지 않아가지고 넘어갑니다라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게 되는데, 자, 그 아파트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 하나하나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하나 이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그런다고, 전유 부분.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려면은 이 아파트 땅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여기를 소유하는 사람은 여러분 땅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들은요. 땅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되거든. 보통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소유권을 갖죠. 여러분 아파트 살 때 땅도 사요, 땅은 빌려요. 아니면은 땅은 안 사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살 때 땅을 샀으면 땅을 아파트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도 같이 사는 거예요, 땅은 안 사는 거예요? 땅을 삽니다. 근데 그 통째로 다 사는 게 아니라 지분으로 사는 거지. 그 얼마 내가 사는 지분이 있잖아요. 그 지분으로 그걸 취득한 거예요. 그걸 취득했기 때문에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건물을 사면서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샀거든.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이 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에요. 우리나라는 건물하고 토지가 별개죠. 그래서 이때 전유 부분하고 지금 대지 사용권이 원래는 별개거든. 이건 건물에 대한 내용이고 땅에 관한 내용이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 일반 건물 봐보면 이게 지금 일반 건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건물 등기부가 있는 거고요. 토지 등기부가 있는 거거든. 자 여기서 건물 주인 A, 땅 주인 A예요. 근데 이번에 이게 팔리면서 건물만 소유권이 지금 이전됐고 비아트로 토지가 이전이 안 됐다고 쳐봐요. 그럼 건물만 소유권 넘어가는 거예요? 땅도 같이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소유권 건물밖에 안 넘어가요.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A가 갖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자 이게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넘어갔다고 치고 이제 여기가 저당권이 들어와 있거든. 저당권이 씨한테 1억짜리가 들어와 있어. 근데 토지에는 지금 저당권이 안 들어와 있어요. 건물에만 있다고. 그럼 나중에 B가 돈을 안 갚으면 C가 경매시킬 거잖아요. 이때 경매시킬 때 이 상태면은 건물만 경매할 수 있습니까? 땅까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건물만 되지 토지는 경매 못 시켜요. 왜냐하면 저당권이 지금 토지가 설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토지에다만 저당권이 있고 건물에가 저당권이 없다고 쳐봐요? 그럼 돈 안 갚았다. 그럼 경매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밖에 못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전혀 별개거든. 별개적으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게 따로 등기부 안 돼. 그 양쪽에 등기를 다 해줘야지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전유 부분은 건물에 관한 내용이고요.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은 이 땅에 대한 권리고 전혀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건물 따로 땅 따로 하는 게 우리나라 원칙인데 이것을 아파트에도 그대로 한번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900세대짜리 아파트거든. 그럼 이제 제가 두 개 동만 그려놨지만 동이 더 있다고 쳐봐요. 여러 개. 900세대 아파트라고. 그 이 900세대 아파트가 이 토지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부가 만들어질 때 아파트는 동별로 아까 동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 그랬거든. 그렇죠? 그럼 이게 건물 부분은 전부 다 표제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토지 있잖아. 토지 900세대짜리 올라가 있는 땅 등기부는 몇 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어. 이거 등기부 한 개밖에 없거든. 소유자는 몇 명이에요? 900명이지. 근데 등기할 때 아까 일반 건물 등기하듯이 건물에다가도 등기를 하고 토지에다가 등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아파트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은 건물 부분은 101호에도 표제부 갖고 있고 102호도 있고 다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토지 등기부는 한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한 개에다가 그 각각을 다 써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900명의 권리 관계가 섞이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토지 등기부 관리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 건물이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 등기를 했지만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등기를 건물에다만 하고 효력은 땅까지 미치게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이 건물하고요, 건물하고 토지를
하나의 부동산처럼 묶어버려가지고 하나의 부동산처럼 묶어가지고 등기를 건물에만 해놓고 저렇게 땅까지 미치도록 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권리가 대지권이에요. 그러니까 대지권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보통 뜻이 뭐냐라고 말하면 대지에 대한 권리요. 그렇게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 대지 사용권이라는 말은 그대로 해석하면 되거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 말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은 전적으로 지가 소유하는 부분이다 말이 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그대로 읽으면 말이 되는데 대지권이라는 말은 대지에 대한 권리다라고 해봐야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 대지권이라는 개념이 어려운 거 어려워하거든. 근데 이제 자 다시 말해봅니다. 대지권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건물하고요, 이 건물하고 땅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묶어놓은 권리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처럼. 원래 우리나라는 별개잖아요. 근데 하나처럼 묶어놓은 권리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전개하는데 근데 이제 법에 써진 대로만 한다면 이게 여러분 이것과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원래 따로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되는 건데 이게 따로따로 되면은 골차 빠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묶어놨다. 그 묶어놓은 게 뭐라고요? 대지권 이렇게. 그래서 규정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 건물의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 사용권이라고 말해요. 대지권이라는 게 뭐냐? 이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이다. 분리처분이 금지된다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요? 묶어놨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 봐보면 자 대지사용권 봐보세요. 대지사용권이란 구분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다. 그대로 읽으면 돼. 전유 부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이걸 뭐라 한다고요? 대지사용권. 그럼 대지권은 뭐냐라고 할 때 구분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말한다라고 했거든. 거기 줄 쳐놓으시고 거기 그 말은 결국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묶어놨다. 원래는 여러분 우리나라 땅과 건물은 따로따로 분리가 되죠. 근데 이 전유 그 구분 건물에서는 두 개가 분리가 안 되게 묶어놓은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대지권. 그래서 말이 만약에 어려우면은 그냥 대지권이란 말이 어려우면은 토지랑 건물을 하나로 묶어놓은 권리요 이래 놓으면 돼.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자, 그 밑에 보면은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로는 소유권이 대부분이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가능합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하겠습니다. 실판 봐보세요. 여러분 이 건물을 이제 시에서 분양을 해요. 시에서. 이게 시에서 분양을 하는데 그때 이 땅은 지금 국가 소유예요. 국가 소유고 시에서 건물을 지었어. 근데 시에서 이 국가 소유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빌려. 여기다가 한 6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토지에다가 국가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있는데 6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을 하고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 그리고 분양을 해. 그럼 분양받은 사람들은 건물을 샀죠. 샀잖아요. 분양받았으니까.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나 저런 아파트 분양 안 받으려는다. 그러고 있어요? 응? 근데 땅을 샀어요? 땅은 산 거 아니요? 땅이 산 건 아니지. 땅에다가는 무슨 권리를 취득한 거예요? 지상권. 그럼 분양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뚝 떨어지지. 이게 땅값이 빠져버리니까 분양가가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이제 반값 아파트 시스템이거든. 이 구조가 반값 아파트 구조예요. 그래서 분양가를 뚝 떨어뜨려 갖고 지금 분양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거든. 대신에 이제 이 분양 받은 사람들은 땅 사용료를 내야지 지료. 얼마씩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구조거든 이게. 근데 하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아파트가 지어져가지고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들은요 땅을 산 게 아니라 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뭐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요? 지상권. 그래서 대지권의 그 종류가 소유권이 대부분이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가능하다라는 말이 그 뜻이라고. 만약에 다른 것까지 읽을 날에서 무리됐다 그러면 그냥 다른 거 읽지 말고 지상권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게
땅을 빌려갖고 건물 짓고 분양할 수 있거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 대지권이라는 권리를 만들었으면 이 권리를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대지권 등기라 그러는 거야. 자, 그럼 대지권 등기를 보시면 여러분 책에서 거기 399페이지 가보세요. 399페이지 가보시면 이게 이제 아파트 등기부거든. 여러분 아까 아파트 등기부 등기부 만들 때 자 칠판 보세요. 만들 때 1등 건물 표제부가 나오고 다음에 저 표제부 갑골구를 개수만큼 만들고 싹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등기 기록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 여기서 내가 자 101호를 내가 보고 싶어 101호 101호 떼주세요라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떼주는가? 내가 보고 싶은 101호를 이렇게 떼줄 거란 말이에요. 표제부 갑골구 떼주는데 이 맨 앞에 있는 표제부 있었잖아요. 1동 건물 표제부. 이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레미안 101동이라고 그럼 레미안 101동이면 101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골구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 101호를 떼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101호에 대한 표제부 갑골구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있는 1동 건물 101동 표제부 있잖아요. 요거랑 같이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표제부가요. 아파트 등기부를 떼잖아? 그럼 두 개가 나오는 거지. 맨 앞에 표제부가 나오고 두 번째 표제부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갑구가하고 을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책 보시면 자, 399페이지에 표제부가 제일에 써 있거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로 안에. 1동 건물의 표시라고 돼 있죠. 1동 건물 표제부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표제부가 또 나오거든. 표나부 표제부 또 나왔죠. 그죠?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전유부분 건물 표시라고 돼 있어. 표제부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봐보니까 자 1동 건물의 표시를 봐보니까 이제 표시번호 써졌고 접수 나오고 소재지번 건물 명칭 번호 봐보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44번지 여기 소재 지번 그 다음 해모라 아파트가 건물 명칭 246동이 건물 번호 이렇게 써져요. 그 다음에 건물 내역에 써진 거 봐보니까 20층까지가 이 건물의 구조 아파트가 종류 그 다음에 20층까지 면적 구조 종류 면적이 써진다 이렇게 말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아 송도동 3-44번지에 송도 해모라 아파트가 있는데 246동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야. 확인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246동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246동의 몇 호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밑에 써지는 거라고. 밑에 보시면 자 전유 부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걸 보고 전유 부분 건물 표시라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 봐보니까 자 표시번호 써졌고 건물 번호가 13층 1301호네요. 우리가 246동에서 1301호를 보고 싶은 거네요. 그럼 건물 내역 봐보니까 자, 철근 콘크리트죠? 라고 써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 123.1909제곱미터라고 나오거든. 여기 써진 이 면적 있죠. 123.1909제곱미터 이거. 이것은 아파트 전용 면적을 써놓은 게 있겠습니까? 아니, 공용 면적이 포함된 면적이겠어요. 응? 어떤 면적이다? 여기 봐보세요. 표제부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나요? 전유 부분 건물 표시라고 돼 있죠. 전유 부분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301호의 전용 면적이 이거라는 거지. 123.1909제곱미터. 이건 공용 면적이 같이 써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해모라 아파트 있잖아요. 해모라 아파트는 이게 246동을 지금 보고 있는데 땅하고 같이 묶여 있지. 이게 아까 제가 아파트는 땅과 건물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의 부동산처럼 묶어서 본다 그랬잖아요. 그 묶어놓은 권리를 뭐라 그랬다고요? 대지권. 대지권. 그럼 246동은 어떤 땅에가 묶여 있냐라고 써주는 거야. 그게 밑에 써지는 자 1동 건물의 표시 다시 아래쪽에 보면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여기 좀 봐봐요. 칠판 봐봐요. 이 토지가 지금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46동이 건물이랑 이 땅이 지금 하나로 묶여 있는 거거든. 이게 그걸 이렇게 표현할 때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라고 말하는 거라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럼 우리는
어떤 땅인데라고 토지를 표시할 때 어떻게 써세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써가지고 토지를 표시하잖아. 그래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에 여기 광역시 송도동 3244번지 대 이렇게 써준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3244번지 이 토지랑 이 토지랑 246동이 하나로 묶인다. 이렇게. 근데 이 땅 면적이 되게 커요. 57,604.6제곱미터 상당히 큰 땅이라는 거지. 어때 확인했어요? 이렇게. 이 말 이해되셨나요? 이게 대지권 등기죠. 이게 대지권 등기. 일반 건물에는 이 말이 나오지 않아. 자, 그런데 여기 잘 생각해 봐요. 246동은 이 넓은 땅에가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이 땅이랑 묶여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 지금 1301호거든. 그럼 1301호 소유권자가요. 소유권자가 그 방금 그 넓은 땅을 다 혼자 가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그 땅을 빌리든가 샀든가 했어야 된다고. 그때 빌리든가 샀든가 했을 때 얼마만큼 샀겠냐 또는 얼마만큼 빌렸겠냐 라는 것을요 이 전유부분 표제에다가 써줘야 돼. 그게 대지권의 표시라고. 그러니까 대지권의 내용이 뭐냐라고 써주는 거예요. 대지권의 표시. 그래가지고 보니까 대지권의 종류거든. 그럼 소유권 대지권이죠. 샀다 그 말이 샀다. 소유권 대지권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샀다. 그럼 얼마만큼 샀는데 라는 말이 써지. 옆에 대지권 비율이라고 나오잖아요. 57,604.6분의 96.5 이만큼을 산 거야. 아까 이게 아까 전체 면적이었죠. 전체 면적에서 이만큼을 산 거지. 이만큼을. 아파트 살 때 토지도 같이 취득한단 말이에요. 땅 같이 취득할 때 그때 전체를 다 사는 게 아니라 일정 지분을 사는 거거든. 그 지분을 대지권의 비율이라 해가지고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때 말 이해됐나요? 보통 여러분들이 재건축 아파트 대상되는 거 재건축 아파트 그거 만약에 산다고 할 때 뭘 보고 주로 사는 겁니까? 어? 지분 보고 사는 거죠. 그 지분이 어디에 써 있나요?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게 자 102동 201호야. 그럼 102동 표제부에다가 지분이 써 있겠어요? 201호 표제부에가 써 있겠어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게 102동이 아니잖아. 201호지. 201호에 그 건물을 취득했을 때 그 건물이 땅에 갖고 있는 비율이 얼마냐. 이게 지금 대지권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봐야지 전유 부분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라고 써지는 이 부분에 보면은 대지권의 비율이 나온 거예요. 이걸 보고 지금 취득하는 거라고 보통. 이해 됐어요? 지금 자 색칠하세요 거기.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거기 색칠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색칠하고 밑에 보시면 대지권의 표시 있잖아요. 색칠하고 거기 책은 안 읽고 지금 등기 보는 걸로 오늘 수업 마칠 텐데 네. 보시면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색칠했습니까? 칠판 봐보세요. 이게 지금 한 이게 보면은 여기가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한 장이야. 한 장 이게 그러니까 1동 건물 표제부라고 말하거든. 1동 건물 표제부 아랫부분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이거 1동 건물 표제부 아래쪽에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렇게 한 장이라고. 그러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어디에다가 쓰는 거라고요? 1동 건물 표제부 이렇게.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건물 표제부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대지권의 표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권의 표시는 어디에다가 쓰는 거라고요? 전유 부분 표제부. 아 제가 방금 그걸 전유 부분이라고 했어요. 전유 부분 표제부 있잖아요. 여기다가 대지권의 표시를 쓰는 거라고.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어디다가 쓰고 대지권의 표시를 어디다가 쓴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거든. 자 이제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이건 이 아파트 건물 부분에다가 한 대지권 등기예요. 건물에다가 한 대지권 등기고 그러면 이 아파트 가까이 올라가 있는 땅이 송도동 3의 44번지였죠. 그러면 3의 44번지 그 토지 등기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파트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는 게 아니라고 있어요. 그럼 있는데 자 넘겨보시면 거기 401페이지에 나오는 거 이게 지금 토지 등기부거든. 그거 토지 등기부인데
이거 자 표제부 봐보면은요. 표제 봐보면은 소재, 집원, 지목, 면적 여기 봐보란 말이에요. 봐보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의 44번지야. 이거. 그러니까 3의 44번지 토지등기부라는 거지. 토지등기부 이거. 지목은 되고 면적은 똑같잖아요. 이거. 그럼 이 토지등기부에다가도 대지권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등기부가 아파트 건물만 등기부가 있는 게 아니라 땅도 등기부가 있거든. 그 땅에다가도 대지권 등기를 해주는데 거기 밑에 보면은 자 갑구. 갑구 보면 순위번호 1번, 2번, 3번 있죠. 3번 보니까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써진 거 있지. 거기 동그라미 치고. 소유권 대지권.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여기다가 쓰세요. 대지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러니까 토지등기부에다가요. 토지등기부에다가 아 이제 이 토지는 대지권의 목적이 됐다라고 써주는 거거든요. 이 토지는 대지권의 목적이 됐다. 그런데 이 소유권에다가 대지권이 들어왔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주인들이 건물을 살 때 땅도 같이 사게 된다라는 것을 써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옆에 보면 뭐가 건물의 표시라 해가지고 여기 이 부분에 잔뜩 뭐가 써 있거든요. 써 있나요? 송도동 3의 44번지 필지가 엄청 컸죠.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건물 다 써주는 거예요. 몇 동 쭉 나오거든. 그것들 여기다 다 써줘. 이런 동들이 이 땅 위에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246동이었던 거지. 어때 말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 세 개를 대지권 3종 세트라고 하고 암기할 때는 대목토 대표 대뜻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걸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고 일단 대지권 등기는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제가 등기부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따 집에 가서 만약에 복습하고 싶잖아요. 그럼 다른 거 하지 말고 방금 봤던 그 대지권 등기, 집합건물 등기부 있잖아요. 그거나 좀 꼼꼼히 봐보세요. 그 제가 색칠했던 분, 여러분 색 다 칠했으면 안 돼요. 딱 세 군데만 칠했어야 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대지권의 표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 세 개가 3종 세트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써지는지를 좀 잘 보시고 확인하란 말이에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주에 거기 404페이지 한번 와봐요. 404페이지 그 양가로 2번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라고 써진 거 있잖아요. 이 부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등기만 받고 이렇게 대지권 등기가 어떻게 생겼다 이것만 하긴 했잖아요. 이제 여기 책에 써진 내용은 다음 주에 읽으면서 해드릴게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